안녕하세요. 얘 엄마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배 안에 이렇게 가시가 박혔어. 근데 진통 주기가 딱 되면 누가 배를 위에서 눌러. 찌르듯이 아프고 쪼이듯이 아파. 가시가 몇 개야? 아, 이 사람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 애기 날 때는 이 구멍으로 그게 나와선 안 돼. 근데 그게 나와야 돼. 나와선 안 될 게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 느낌? 콧구멍으로 수박이 나오는 느낌? 맞아. 내 상체가 하체로 나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넌 나온. 근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무통의 위험이 대단했거든. 나는 솔직히 나면서 이 생각했어. 이 정도면 둘째 낫겠다. 너무 쫄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요즘 의학은. 내 몸이 무통만 받아준다면. 회음부 절개가 마취 없이 그냥 칼로 째거든요? 근데 그냥 살짝 베는 느낌이야. 감각이 별로 없어. 진통이 너무 아팠어가지고 얼얼해가지고 그냥 씩! 나는 한 회복되는데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 회음부에 대해서는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회음부를 꼬매잖아요? 이제 꼬맨 상처 부위가 남자처럼 성기가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닦아줘야 되잖아. 닦을 때마다 내가 수술 부위를 닦는 거야. 걸을 때도 회음부가 쓰라리고 앉을 때도 회음부가 접촉이 되잖아. 피도 나오지, 배변 활동도 하지. 그러니까 회복이 너무 느려서 많이 아파요, 회음부는. 나는 회음부가 좀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출산처럼 한 번에 빡! 이 좋아. 아, 나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이 됐거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 남편이 내 아래 보면 어떡하지? 나 지금 진통하는 거 되게 못생겼겠지? 내가 지금 남편한테 막 너무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자기 검열 시간이 너무 많아. 진짜? 그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들어. 손을 잡아주잖아. 처음엔 뭐 잡아줬으면 좋겠다가도 너무 아플 땐 진짜 막 저리 갔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이런 내 오락가락하는 내 감정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정념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어.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산후 우울증보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산전 우울증인데, 난 임신했을 때 호르몬 영향이 너무 컸어. 난 진짜 찹쌀 도넛츠 안 사왔다고 새벽에 3시간 동안 울 수가 있었어. 너무 슬픈 거야. 그게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제스를 못 깨운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 호르몬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근데 산후 우울증은 정말 힘들 텐데, 근데 난 제스가 같이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나는 산후 우울증은 없었던 것 같아. 있다면 둘이 나눠 가진 것 같아. 아기 낳고 가장 좋았던 순간. 아기 낳고 가장 좋았던 순간? 한숨 자고 시작할게요. 우리 나갔을 때.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서 간 김에 외식하고 오락실 갔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미안하다. 무서워. 가장 힘들었던. 그거는 뭐 애기 날 때도 아니야. 출산의 아픔, 뭐 육체적인 고통 다 아니고,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엄마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육아휴직을 집에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니까. 근데도 새벽에는 엄마의 몫이 더 커요. 나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스는 이제 밤에 쭉 자. 근데 얘가 새벽 동안 한 4번 정도 깨면 난 진짜 1시간 반마다 나와서 젖 물리고, 그러다 보면 또 달래는 게 내 몫이고, 그러다 보면 똥 가는 게 또 내 몫이고. 그때는 깨우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남편이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거든. 결국에는 밤에 내가 육아의 몫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는 남편을 보고 있고 자지 않는 아이를 보고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모성애가 언제 들었어요?
난 모성애가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성애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야. 모두가 생기는 게 아닌데 바로 안 생기면 약간 죄책감이 들게끔 사회가 만들어놨어. 아니 안 생겼어요? 생기는 중. ING. 여리가 생각하는 모성애는 어떤 느낌이야? 나보다 먼저 내가 이해해야 하는 모성애는 나의 것을 주고 싶고 내가 피곤해도 피곤함을 덜어주고 싶고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이 친구부터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모성애가 아닐까? 지금은? 내가 안 먹이면 굶어 죽으니까 먹이고 싶고 내가 자야 되려면 재워놓고 자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조금 반반 정도? 지금은 케어해주는 단계인데 내가 막 사랑이 막 넘치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 점점 사랑스러워져 진짜 애기가. 조급해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야. 아주 그냥 남편과 애정 애기를 낳고 나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결혼했을 때는 연인인데 같이 사는 느낌이었거든? 부부가 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결혼했을 땐 방구 트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 근데 뭐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 왜냐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드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상실. 막 화장실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브롱브롱 방방 붙어있는 시간이 많고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좀 두려움이 있어. 남편한테 말하기 좀 민망한 건데 아래로 아이를 낳았잖아.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다르진 않을지. 그러니까 느낌이. 출산 후에도 만족스러울까? 내 남편은 어떨까?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성욕도 크게 없어. 난 개인적으로 그래. 심리적인 거야? 응. 그렇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응. 심리적으로 내가 아니면 상대가 둘 다? 내가 보다 상대인 것 같아. 출발선은, 걱정의 출발선은.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임신하고 총 7kg가 쪘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7kg가 빠졌어요. 쪘던 게 그대로 빠졌어. 나는 입덧도 안 했고 먹덧도 안 했지. 먹는 거에 대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임신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말자. 먹덧은 없다. 그렇게 정신을 훈련시킨 것 같아. 네, 아닐까요? 어. 아, 임신하면 가슴이 커져요. 컵 사이즈가 한 두 컵 정도 커지는 것 같아. 유두라 해야 되나? 검은색? 건포도에서 페퍼로니가 돼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커져요? 어. 여자의 몸은 정말 신기하더라고. 애는 나갔는데 배는 안 나갔지. 몸무게도 돌아왔는데 배는 안 들어왔어. 이게 다 빠지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산후조리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모유수유 끝날 갈 때쯤에는 운동해야죠. 배가 많이 늘어져 있어요. 배가 많이 텄고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인사해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